안녕하세요. 여남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남국어 대표 김선영 원장입니다. 자, 수능 특강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32쪽 황순원의 고개사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여남 친구들은 여남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 있죠? 분석 자료 반드시 준비하시고 비수강생 친구들은 학원에 상담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네, 우리 그 32쪽 황순원의 고개사 사실 우리 문학사에서 잘생긴 남자 작가를 뽑아봐라. 그러면 세 명이래요. 세 명. 자, 그럼 두 명은 누군지 아실 겁니다. 누구죠? 그렇죠. 백석. 그죠? 자, 그다음에 윤동주. 그리고 마지막이 황순원이랍니다. 네. 그래서 잘생겨서 중요한 작가. 자, 그럼 혹시 여러분들 이 즐거운 편지라는 시 아십니까?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불고 사소한 일일 것이나 그것 쓴 사람. 그 사람의 작가 이름이 황동규예요. 황동규의 아빠입니다. 네. 그래서, 자, 황순원은 어떻게 6.25 전쟁을 잘 버티고 살았는지 분석 자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개사. 자, 갈래 성격, 작가, 시점, 배경, 제재 필요 없습니다. 주제, 긍정적 삶의 자세로 피란살이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 조금 중요하고, 특징 들어갈게요. 작품 속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줄거 줄까요? 자, 작품 속 서술자가 자기의 이야기를 쓴다. 그러니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1주. 1주 시점이죠. 1인칭 주인공 시점. 두 번째, 이거 많이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 자,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필기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대화를 지문 속에 녹여 쓰는, 자, 중요합니다. 관접합법의 전략, 별표 치세요. 자, 우리 고개사는요, 유달리 관접합법을 많이 쓰거든. 관접합법을 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효과를 줄까? 효과도 여러분들이 공분석 자료지에 적어두세요. 말을 해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관접합법을 쓰면은 누구의 말을 그대로 보여주는 방법이 아니고 자신의 체험이라든지 혹은 타인의 체험 등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즉,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느낌, 이야기를 전달받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작가 황순원이 혹은 서술자 황순원이 우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줬다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힘들게 살아갔던 민족의 모습을 제시를 했고, 4번 전쟁이고요. 5번 열린 결말인데, 그거는 나중에 줄거리 볼때 보겠습니다. 자, 6번 부정적 현실을, 자, 줄거 줄까요? 부정적 현실의 좌절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내 의식을 긍정적으로 가지는 서술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통해서 더 슬픕니다. 고통이 오히려 부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뭐, 여러분, 사실 있잖아. 되게 슬픈 일이 있었을 때, 막, 으아! 얼굴 찡그리고 우는 것보다 눈물 한 줄기만 싹 흘리고 웃으면서 우는 게더 슬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극복은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슬퍼 보이더라. 자, 7번. 작가가 중요합니다. 별표. 황순원 자기 자신의 체험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소설입니다. 작가가 자신의 체험을 소설로 만들었다. 자, 이제 전체 줄거리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사실 원래 책을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책안 읽고 줄거리만으로 보니까 얼마나 가성비가 좋습니까? 자, 그리고 글은 짧습니다. 굉장히 단편입니다. 자, 전체 줄거리. 나는 먼저 가족을 대구로 피란을 보낸 이후에 뒤따라 도착합니다. 나의 가족은 대구에서 지인의 도움으로 변호사 댁 헛간에서 피난자리를 시작합니다. 이거 교과서 수록입니다. 이 부분. 교과서 수록되어 있고 중략 윗부분입니다. 그러나 주인집 장모 노파의 엄격한 생활 규율에 고통을 받게 되고 나의 가족은 대구의 피난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엄격한 생활 규율에 고통을 받게 되었다. 화살표를 뽕. 빼시고 어떻게 했다고? 안뜰을 안채 사용 금지입니다. 안채를 사용을 못하게 금지시킨 겁니다. 선생님, 뭐 당연히 주인집인 안채를 사용 못하게 한다는 건 알겠는데요. 뭐까지? 화장실까지 사용 금지입니다. 화장실 사용 X. 자, 화장실을 사용을 못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있잖아. 낮이면 저 멀리 가가지고 바깥에 논두렁이나 밭두렁 가가지고 싸면 되겠지만은 밤에 잘 때라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떡할 거야? 맞죠? 그럼 이거 어떡할 거예요? 얘들은 그리고 좋은 방을 지금 세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쓰다 안 쓰는
헛간 하나에 가족이 들어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라는 게 헛간을 가지고 쓰지도 못하게, 화장실을 쓰지도 못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마당 한 구석에 땅을 파가지고 그냥 휴대용 화장실을 만든 거예요. 황순은 식구가. 실제 자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노파, 즉 이 변호사 집의 장모님이거든. 그래서 노파가 자기 친구들을 초대했어. 친구들이 이 집에 놀러 온 거야. 그러다 굳이 정원을 구경한 거예요. 정원을. 그러다가 한 노인이 쓸데없이 눈이 밝아요. 눈이 밝아서 이게 뭐야 이래서 거적으로 덮어놓은 간이용 땅판 화장실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게 what's this? 들어오니까 어 oops D-D-O-N-G 이렇게 된 거예요. 똥이 한금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우님 이게 뭐야 이런 데다가 이런 굳은 거를 파놓는 거야. 그래서 아 화났겠죠. 으유, 이 천하고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래서 그 할머니가 황순은의 부인에게 야 내가 화장실 못 쓰게 했다고 해가지고 화장실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러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러니까 저기 너가 지금 있는 그 헛간에 나 이제 연탄 들어올 거거든? 연탄 들어올 거니까 나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그 말 자체가 벌써 어때? 연탄이나 들여놓을 헛간에 얘들을 살게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못 쓰기 때문에 인간적인 대우를 못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그럼 다시 우리 줄거리 보겠습니다. 분석 자료집 줄거리 봅니다.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다시 아는 지인의 도움으로 부산의 변호사 댁에 방 한 칸을 얻어서 피난살이를 이어갑니다. 어린아이들까지 껌을 팔거나 담배를 파는 등의 경제적 행위에 내몰리는 피난살이를 이어가던 중 또다시 얼마 가지 못하고 방을 빼라는 주인의 요구를 듣게 됩니다. 이거는 중략 뒷부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요것도 이제 방 한 칸 세 들어 있는데 주인집 친구의 딸이 방 한 칸 자기한테 세 놓으면 금시계를 준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절박한 사정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시계를 선물 받고 싶어서 한 가족을 바깥으로 내모는 거예요. 비인간적이죠. 자, 백방으로 방을 구하려 하지만 방을 걷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가족들과 함께 귀가하던 중에 자신은 물론 자식들까지 고개단의 고개사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부디 자식들은 어른이 되어서 자신처럼 슬픈 고개를 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어때요? 긍정적인 태도죠? 긍정적 태도. 피난살이의 어려움을 긍정적 태도로 극복해내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마지막 장면이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황순원의 가족의 고개가 시작됩니다. 막 이렇게 나와요. 약간 이제 조롱하듯이 그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고개사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아까 얘기를 해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안 읽어도 이해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략 윗부분이 화장실 때문에 나오는 트러블이고 중략 밑에 부분은 그 부산에서 다시 이제 새빵에서 쫓겨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이것도 패스하겠습니다. 자, 고개사 내용 줄거리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컷.